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. 어떻게 여상 나온 사람이 이 반도체를 할 수 있지? 그 고영화 회장님이라고 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잠깐 뵙고 좀 뭐 다른 총장님 한 분 이렇게 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제 일본을 처음에 배우게 된 거, 일본을 배우다 보니까 반도체 기술이 일본이 앞서갔잖아요. 80년도에 온통 일본 자료들인데 그 일본어를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도 그냥 복사해서 주는 것보다 번역을 밑에다가 깨알같이 0.5mm짜리로 밑에다가 깨알같이 번역을 해서 복사를 해서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. 인생 좌우명이 흔한 유지사상이에요. 내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더라고. 근데 그때 마침 대한민국 그 국가 그 교육 시스템에서 기업이 이 학교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. 그 안에 기술대학이라고. 그래서 반도체 공학과가 생겼어요. 네네. 메카트로닉스 학과하고 이제 반도체 공학과가 두 개가 생겨서 제가 그 반도체 학과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못 들어오게 한다고. 그러니까 제가 늘 들었던 얘기가 선례가 없어. 여성이 이걸 한 선례가 없어. 뭐 여성을 안 뽑아. 여사원은 안 뽑아. 상고 나온 사람 안 뽑아. 뭐 이런 거예요, 맨날. 그래서 좀 들어가게 해주라고. 뭐 엄청나게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장 했던 그 연수 과장님이 지금도 연락을 해요. 유일한 길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그래도 인정을 해줬던 게, 야, 이게 번역을 해서 주네? 그럼 이 사람한테 공부를 시켜서 더 뜻을 알고 더 잘해주겠네? 이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부서장이 가라고 이제 보내주는 거고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그 다음 넥스트를 항상 정한다는 거죠. 그 반도체가 25년 동안 성공한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. 처음에는 일본이나 미국을 따라가는 정말 잘 베끼면 됐었어요. 저도 열심히 베꼈어요. 반도체 하나 가지고 오면 그거 다 뭐 화학적으로 이렇게 디캡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그거 회로로 다 뽑아내고 따라가기 바빴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따라갈 게 없이 우리가 앞서가야 돼. 예. 네.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. 패스트 팔로우로 왔는데, 그동안 그렇게 왔는데, 이제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, 그게 이게 체인지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거죠. 예. 네. 이제 제가 받은 리더십 임원 됐을 때, 이제 리더로 됐을 때, 리더십 파이프라인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며칠 안 되는 그 교육이지만, 저는 항상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예. 네.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완전히 턴되는 교육들이 많았어요. 그게 오랜 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건 아니에요.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 하고 느끼게 인사이트를 팍 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. 이제 실무에 갔을 때 그때 그 교육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이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줘야 돼. 항상 예를 들면 항상 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그 자리에 계속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국가 시스템이. 그리고 기업 시스템도. 제가 고온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반도체 기술 개발하는 데 와서 주산부기 타자만 했던 제가 와서 할 게 뭐 있어요. 아침마다 커피 타고 책상 닦아주고 카피 해다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평생 너는 그 일만 하고 그냥 소모품처럼 사라져.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국가가. 근데 그런 국가의 시스템을 제가 몸소 이제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노동자들의 이 성장을 도와야 되죠. 그리고 산업이 자꾸 바뀌고 하는데 일자리 없어져요라고 외칠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게 할 건가 그 시스템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분노스럽고 그렇죠.